이출이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이출아, 길 건널 때 차 조심하고 누가 같이 가자고 하면 싫어요 해야 되는 거 알지? 아유,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얘기야. 너무 지겨워. 난 이제 애기가 아니라고.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매일 똑같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럼 유치원 잘 다녀와. 차 조심하고. 빨간불에서는 서고 파란불에는 가고 이쯤은 이제 나도 잘 안다고. 어? 지금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었네. 곧 빨간불로 바뀔 거지만 내가 빨리 뛰어가면 괜찮겠지. 오! 빨간불인데 사람이 건너네! 으아! 아이 아파! 아니, 사고가 난 게 일주일이잖아! 얼른 병원으로 옮겨야겠어!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넜나 보구만! 자, 얼른 가자고! 일출이 다리가 얼마나 다쳤는지 선생님이 한번 볼까? 아이쿠, 우리 일출이 다리가 부러졌구나. 기부수를 해야 돼서 한동안은 돌아다니기 힘들겠는걸. 노란불이 깜빡일 때 길을 건너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럼 빨리 나으라고 선생님이 주사를 놔줄게요. 따끔! 따끔! 으아! 이출아, 이출아! 많이 다친 거야? 우리가 엄청 걱정했어. 뽀로로! 내가 뽀로로 말을 안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나봐. 아우, 그나저나 기부스를 해서 당분간 밖에 놀러다닐 수가 없겠는걸. 집에 계속 있으면 심심해서 어쩌지. 그럴 줄 알고 이 에디님이 일출이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지. 우와, 에디야, 이게 뭐야? 뭔진 모르겠는데 엄청 재밌어 보인다. 이 기계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손잡이를 내려서 오자가 전부 나오거나 그림이 이어지면 사탕이 나오는 기계라고. 우와, 이게 일출이를 위한 선물이라는 거지? 일출이가 집에 계속 있으면 심심해할 것 같아서 내가 얼른 만들어왔어. 우와, 에디야, 진짜 고마워. 나 이거 지금 당장 해볼래. 그럼 먼저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위에 칸에다가 사탕들을 잘 넣어야 해. 자, 자판기 준비 끝! 그럼 분홍색 자판기부터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되네. 우와, 드디어 됐다! 야호! 구멍에서 사탕을 꺼내서. 우와, 맛있다! 이번엔 파란색 자판기도 한번 해볼까? 아싸! 한 번에 성공! 우와, 진짜 맛있다! 아,
아니, 이 처음 보는 신기한 기계는 뭐냐, 크롱? 어, 다리 다친 일주리를 위해서 에디가 만든 자판기 기계야. 구린들이 맞으면 설탕이 나온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기계가 있다니. 나도 얼른 해봐야겠다, 크롱. 크롱아, 여기 이 손잡이를 이렇게 아래로 당기면 돼. 아우, 이게 뭔데 이렇게 안 되는 거냐, 크롱? 내가 꼭 먹어야 말 테다, 크롱. 예스! 드디어 됐다, 크롱. 신난다, 크롱. 오, 이거 사탕도 엄청 맛있다, 크롱. 쓱! 당겨! 얍! 아, 진짜 재밌다! 쏙! 크롱이도 진짜 신난다, 크롱. 크롱이랑 입주리가 자판기 기계로 엄청 재밌게 노네. 우린 그럼 나갔다 와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일출아, 크롱아, 잘 놀고 있어. 우리는 내일 다시 올게. 크롱아, 기계가 두 개니까 우리 이 안에 든 사탕을 누가 빨리 먹는지 내기해볼까? 오라, 도전한다 이거지. 그런 도전은 언제나 환영한다, 크롱. 자, 그럼 시작해보자, 크롱. 난 아프다고 봐주지 않겠다, 크롱. 아빠! 나도 맞았다, 크롱. 유후! 어,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다 끝난 거냐, 크롱? 이상하다, 크롱. 벌써는 아니고 우리 밤샌 것 같아. 다리 다쳐서 쉬어야 되는데 왠지 더 아플 것 같은 느낌인데. 안 되겠다. 에디한테 말해서 한 대 더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 크롱. 일출아, 더 할 수 있지, 크롱? 뭐? 뭐? 또 또라고? 으아, 난 도망갈래. 일출아, 너는 뛰면 안 된다, 크롱. 오늘의 이야기 끝.